요새 화웨이와 관련되어가지고 보안 이슈가 엄청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떠한 시도? 그리고 이제 크게 봐서는 미국과 중국의 약간 대립. 약간 그런 소식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요즘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나 총 개발자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요새 화웨이가 뉴스에 참 많이 나오고 있죠. 화웨이가 또이 보안 관련 이슈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선 소개를 드리면은 이번에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화웨이가 리눅스에 버그가 있는 코드를 패치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화웨이는 그거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이에요. 핵심인 내용은 이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좀안 와닿은 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리눅스라는 이제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운영체제가 이제 윈도우도 있고, 뭐 리눅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이런 운영체제가 있는데, 리눅스는 사실 오픈소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하십니까? 그럼요, 다 해야죠. 편집. 왜냐면 바로 다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와닿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리눅스가 뭔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지만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눅스 뭔지 몰라도 아마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약간 펭수 같은데? 펭수예요, 펭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하시네. 보통 펭귄 하면은 그러니까 리눅스가 이 윈도우나 뭐 맥OS 같은 그 운영체제 일종의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리눅스 하면 떠오르시는 거 아마 다 요걸 걸 생각해요. 이 까만 화면에 이 흰색 글자 뭔가 이게 어렵고 있어 보이는 듯한 요 맞습니다. 요 리눅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리눅스가 다른 거와 달리 말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픈소스라는 거죠. 이 오픈소스라는 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윈도우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죠. macOS는 애플이 만듭니다. 리눅스는 그럼 누가 만들까요? 이건데 리눅스는 다 같이 만들자. 그런 게 바로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는 그 소프트웨어가 그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를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리눅스 한번 뭐 커밋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막 메일링 리스트도 가입하고 막 공부하고 했었는데 이 친구도 좀 리눅스에 대한 조예가 있잖아요. 저도 해봤죠. 리눅스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는 게 졸업 논문 중에 하나 아니었나요? 네, 이게 오픈소스를 공식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안 받아줘요. 이게 정말 잘하는 사람? 이미 인정돼서 커밋, 그러니까 수정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수정을 해서 그걸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오타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어서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봤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컨트리뷰트 한다 그러는데 그게 네.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이 만약 리눅스를 발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리눅스의 그 부분을 코딩을 한 다음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코드 만들어 봤는데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리눅스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는 운영체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화웨이도 참여를 한 거예요. 화웨이가 패치를 보냈는데, 거기에 버그가 있었다. 근데 그 버그가 이게 너무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런 거죠. 그 사실 이게 기업에서 리눅스 코드에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뭐 그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큰 기업들 다 하고 있고 삼성도 진짜 활발히 하고 있어요. 뭐 아, LG도 그쵸? 마찬가지고. 그런데 화웨이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화웨이 이름으로 한게 처음 이제 했는데 그게 고의성이 의심되는 버그가 있는 코드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패치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프로젝트 이름에 화웨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HKSP라고. 이 패치한 부분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의 코드를 보내는데 오히려 보안이 엄청나게 약해지는 그런 코드였다는 거죠. 아직 뭐 의도가 있다고 확신은 할수 없지만 조금 그렇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화웨이인데 화웨이에서는 역시나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화웨이가 말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게 아니고 노 오피셜 우리 직원 개인이 그냥 한 거다. 라고 그쵸 이렇게 직원 꼬리자르기를 한 거죠.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직원을.
아, 이거 좀 심각하네요. 리눅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윈도우보다 더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가 리눅스예요. 왜냐면은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갤럭시나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리눅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역시 또 타이밍 이렇게 말씀해주신 다음 얘기가 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눅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리눅스에 뭐 버그가 있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 나중에 나온 얘기 제가 미리 한 거에 해버렸네. 어, 괜찮아요. 좋은 흐름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컴퓨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리눅스? 아, 그 리눅스라고 딱 들으면은 그거 구석기 시대 유물 아닌가? 요즘도 리눅스를 써?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 실제로 저 아는 친구들 컴퓨터 모르는 친구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눅스는 정반대입니다. 진짜로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가 리눅스를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를 쓰는 폰, 태블릿 이런 것들은 싹 다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고요. 이런 건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서버 PC들은 대부분 리눅스를 쓰고 있죠. 물론 윈도우즈 서버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데서 클라우드 서버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 있는 서버들도 대부분이 리눅스예요. 그렇죠. 무슨 뭐 웹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그런 진짜 국가 인프라 뭐 기업의 모든 서비스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리눅스에 뭔가 취약점이 생겨버리면 안드로이드도 다 뭐 해킹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뿐만 그렇죠. 아니라 AWS 같은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 뭐 B2B 기업들이 서버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뭐 강화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 그게 이제 OS랑 연결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OS도 고쳐야 될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리눅스 같은 거 쓰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을 살짝 고칠 수 있으니까 논문을 쓸 때도 사실 리눅스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폰, 태블릿, 서버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공유기, 이런 TV, 셋탑박스, 뭐 스마트워치 등등등. 그러니까 조금 과장 섞어서 말하면은 어떤 전자기기에 운영체제가 들어가는데 윈도우즈도 아니고 맥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다 리눅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리눅스는 많이 쓰인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눅스가 해킹을 당한다는 거는 진짜 이렇게 많은 거의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장악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심각한 일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리눅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예요. 맥이나 뭐 윈도우보다 더 많이 쓰여요. 그렇죠.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일에 이 화웨이가 연루가 되어 있다 그 얘긴데 이거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한 곳이 있어요. 요게 GR Security라는 곳인데 요게 뭐 하는 곳인지 봤더니 아주 신뢰가 가는 게 요 GR Security라는 곳이 리눅스 커널의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자 이게 제품이에요. 근데 이름이 조금 신뢰가 가진 않네요. 뭐 그렇긴 하죠. 피카츄 한번 진행하시죠. 리눅스 보안에 특화된 데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언급을 하기를 이 패치가 Trivially Exploitable Vulnerability다 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트리벌리가 아주 아주 쉽게 해킹될 수 있는 취약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번에 그 푸시를 시도한 코드 세그먼트가 정말 전형적으로 이거는 해킹하라고 만든 것 같은 취약점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또 웃긴 사실이 이 패치를 하는 그 제작자가 있잖아요. 그 화웨이에서 꼬리 자른 그 직원. 그 직원이 화웨이의 직원 그레이드가 있는데 레벨이 있어요. 근데 레벨 탑이 20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탑 레벨인 거죠. 탑 레벨 엔지니어인데 그냥 엔지니어도 아니고 보안 엔지니어예요. 시큐리티 엔지니어. 여기 하이에스트 테크니컬 레벨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화웨이의 최고 레벨 보안 엔지니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발자의 뭐 사장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TO가 코딩을 했는데 진짜 해킹하라고 만든 것 같은 코드를 넣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까. 근데 그걸 그냥 저런 높은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올렸다. 그죠. 화웨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데 이게 실제 그 코드예요. 코드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일단은 이걸 아는 사람이 그냥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TMP
32 32칸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버퍼와 랭스를 봤는데 이 랭스에 대한 체크를 안 한다. 안 해서 카피를 해서 요걸 덮어 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데요? 기본적인 진짜 웬만한 프로그래머라면은 다 알고 있을 이 이슈가 워낙 저 랭크 체크를 안 해가지고 스트링 관련 함수들은 다 저걸 저 보안 저 취약점이 개선된 함수들이 이미 진작부터 나와 있어요. 저 그렇죠. 랭스와 관련된 함수들이. 그렇죠. 카피 프롬 유저면은 이 유저 영역에서 앱단에서 유저가 커널의 메모리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제가 이거를 조금 일반인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좀 갖고 와봤어요. 이거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갖고 왔는데. 자, 제가 쉽게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어떤 사람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약 전화가 오는 거야. 예약 전화가 오면은 그냥 알겠어요 하고 끊어요. 보통 예약 전화 어떻게 받죠? 뭐 이름과 전화번호와 뭐 예약 시간 등을 받겠죠. 그렇죠. 시간 뭐 언제 오실 거예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몇 명 오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멍청한 사장이 그거를 안 물어보고 예약 좀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약해 드릴게요 하고 끊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 가게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2개가 있다고 저번에 아까 32였잖아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몇 명 데리고 올 줄 알고 그것도 안 물어보냐고요. 50명 데리고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 손님이 왔는데 40명을 데리고 왔어. 40명을 그러면 우리 가게에 32자리밖에 없는데 나머지 8명 어디다 앉힐 거냐고. 양아치 사장이니까. 이 양아치 사장은 그래서 지네 가게 여기까지인데 옆 가게 테이블에다 지 손님을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양아치잖아 양아치. 이러니까 허락 없이 그 이 상황에서 허락도 안 받고 그 옆 가게 내 손님들을 앉혀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옆 가게가 싸움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근데 50명이 아니고 만약에 100명이 와. 오케이. 그래서 100명을 그냥 아주 양옆 가게 그냥 거리를 싹 다 채워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침범을 해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침범시키는 상황이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되게 똑똑한 게 제가 안 그랬으면 그냥 편집해버릴 걸 아니까 쉽게 또 그림을 가져왔네. 그렇지, 그렇지. 감성 사진을. 감성 사진 가져와서 어떻게.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탑 엔지니어가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화웨이의 탑 엔지니어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 예약 주문을 전화를 받는데 몇 명 오세요를 안 물어보고 그냥 그렇지. 받았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탑 엔지니어가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은 메시가 축구공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골키퍼인 줄 알았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화웨이에 대해서 좀 인신공격은 하지 마세요. 좀 잘못하면 서버 좀 느려지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거를 보면은 사실 이 엔지니어가 이 코드를 업로드한 거는 고의성이 너무나도 다분한 게 좀 확실해 보인다. 제가 봐도 그렇고 커뮤니티에도 그거는 압도적인데 중요한 거는 화웨이하고 진짜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요게 포인트예요. 좋은 포인트네요. 그쵸. 이 사람이 고의로 올리긴 했지만은 화웨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인 게 왜냐면 의문점이 생기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진짜로 그런 악의적인 코드를 업로드할 생각이었으면은 과연 화웨이라는 이름을 대놓고 넣고 이렇게 누가 봐도 티나는 허접한 코드를 작성해서 했을까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진짜 내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도 몰래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화웨이라는 이름도 빼고 좀 자기만 알 수 있는 난이도로 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리눅스 커널 그게 아무나 안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이 코드를 과연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을까. 리눅스에도 각 파트마다 메인테이너라고 있어서 약간 매니저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코드를 다 검수를 합니다. 차라리 그냥 신입 인턴이 잘못 올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어떻게 이해라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보자면은 이건 제 소설인데 직원이 화웨이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화웨이를 약간 물매길 목적으로. 왜냐면 이게 너무나 대놓고 야 사람들 화웨이 나쁜 짓 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사실 이거 보면은 여기 copy from user라는 게 있는데 이 함수가 굉장히 민감한 함수거든요.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함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거 아마 무조건 검열 당할 거로 봤을 텐데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화웨이라면 충분히 진짜 의도성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화웨이라면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다들 아실 거예요. 화웨이의 5G 관련 이슈. 여러분들 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화웨이가 5G 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한다. 화웨이 거 쓰면은 네트워크 다 털린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영국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니까 너무나 이슈가 많이 터져서 영국에서 19년도에요. HCSEC라는 영국의 사이버 보안 센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 센터라고 화웨이 제품이 보안 결함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에요. 아, 화웨이만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렇죠. 딱 타겟팅해서 그 결과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픈소스를 쓰는데 말도 안 되게 막 뭐 70번, 300번을 똑같은 코드가 복사해서 사용을 하고 이미 공개된 취약점이 10개 이상 있고 막 메모리 처리 기능에서 막 취약한 변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 영국에 들어온 화웨이 장비들에서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결함들이 발견이 되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악권인데 화웨이는 CQA 코딩의 기본 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다. 보안 경고도 계속 무시한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야, 이러니까 화웨이가 기본 사항도 안 지킨다는 내용이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리눅스에도 이것도 충분히 말도 안 되는 코드처럼 보이는데 의도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좀 시사적인 내용으로 조금 가보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까지 판단을 했는데 안 쓸 것 같이 해놓고 응 그래도 쓸 거야. 화웨이 배제 안 해. 비핵심 분야에서만 코어 네트워크는 말고 비핵심 분야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35%까지 허용을 한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이거를 지금 포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예요. 화웨이가 사실 5G 기술로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고 가격도 싸서 진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보안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한 2014년도인가요? 3년도인가요? 화웨이 일찌감치 그냥 아예 못쓰게 진짜 막아버리고 자기 동맹국들, EU나 우리 한국, 일본 이런 데다가 동맹국들도 이거 쓰지 않길 바란다 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있죠. 그런데 EU, 영국이 이 안 쓸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쓰겠다 하니까 미국이 빡이 쳤죠. 빡이 쳐가지고 너네 전투기 안 주겠다. 어? 이거 한국한테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F-35 아, 배치 안 하겠다고. LG인가? 어디서 쓴다고? 맞아요. LG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진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5G에 중국 화웨이 쓴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전투기를 안 주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내년에 48대를 배치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야, 이게 무산이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하네요. 참 이게 영국의 문제뿐만이 아닌 게 우리는 LG 보유국이죠. 옛날이에요. 5G 처음 쓰겠다고 할 때 2018년도에 LG U+에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거 쓰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5G에 화웨이 장비를 써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LG에서 화웨이 장비를 쓴 이유 중에 좀 큰 게 LG는 그 4세대 LTE망에서부터 화웨이 장비를 썼어요. 와, 5G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4세대 LTE부터 진작부터 화웨이 네. 거를 쓰기 시작했다. 네, LTE부터 썼어요. 근데 이 LG가 5G에서 화웨이 거를 더 써야만 했던 이유가 이 5G 초기 모델이 이 3.5GHz 주파수대를 쓰는 5G인데 요게 그 LTE망하고 연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LTE망을 화웨이 걸 쓰고 있으니까 강제로 그렇죠. 요거 할 때 화웨이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안 그러면은 LTE망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비용이 또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좀 더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LG 사정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게도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동맹국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면은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군사력 동원 측면에서도 심각한 장애가 돼서 공조 방식도 제고하겠다.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LG가 한 발 좀 모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이게 5G에 3.5GHz 대역 말고도 이 28GHz 대역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LTE하고 연동이 필요 없는 단독, 요게 스탠드 언론인데 단독으로 운영 가능한 망이어서 요거는 화웨이 배제를, 화웨이 장비 쓰지 않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화웨이와
뭐 미국 간의 대립 구도가 엄청나죠. 맞아요. 이번에 뭐 반도체를 뭐 수출하니 마니 약간 그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애플을 쓰니 마니. 맞아요. 그래서 어제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사를 들고 오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아예 화웨이한테 반도체 끊어버리겠다 하니까 이제 화웨이도 아 그러면 우리도 애플 안 쓰겠다. 애플 플러스 시스코 플러스 뭐 꽤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보이콧을 하겠다. 보잉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뭔가 약간 느낌이 전쟁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무기를 동원해서 무력 전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미 어느 곳보다 치열하게 지금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제 내용을 빼려 그랬는데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비단 화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 다리미 해킹 사건 아시나요 혹시? 이게 정말 웃긴 사건인데. 아 얘네 다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자기기에 진짜 조그만한 칩, 진짜 여기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만한 칩. 네. 이만한 칩 하나 넣어가지고 계속 네. 데이터를 지금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크게 이슈 났던 건데 러시아에서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 이게 다리미, 주전자 이런 가전 제품에서 칩이 발견이 됐는데 그 칩이 와이파이 망 반경 200m 내에 있는 와이파이 망을 다 이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훔쳐서 서버를 전송하고 있었다. 야 이런 사건 있었어요. 주전자와 다리미 전화기 같은. 가전제품에 칩을 심겨놔가지고 이게 중국이 하도 이렇다 보니까 이게 미국 정부에서 지금 며칠 전에 공식 고발문을 냈어요. 무섭다. 너무 무섭다. 미국 정부 딴 데도 아니고 여러분 잘 아세요? FBI와 이거 CISA라고 시크릿 에이전시인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어큐즈스가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연구 기업이나 기관 그런 데를 다 해킹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 기업들 그런 거 발견되면은 즉각 보고하세요. 라고 대응 매뉴얼을 다 배포를 했어요. 피해 사례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 지금 멜리셔스 인사이더, 그러니까 악성 내부자, 회사 내부에 중국 약간 산업 스파이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 숨어서 막 데이터 빼가거나 네트워크 약하게 해놓거나 이런 사례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기가 네. 조금 이렇게 흘러왔는데 결론은 화웨이가 5G망에 결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인프라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번에는 리눅스에 버그를 심어서 리눅스를 쓰는 이런 장비들 결국 전 세계 네트워크를 또 장악을 하려는 의혹을 또 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연결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얘네가 무선 연결을 하잖아요. 무선 연결을 이걸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둘이 통신을 할 거 아닙니까? 서로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렇죠. 망과 망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까지 싹 다 그냥 아주 화웨이 손에 넘어가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